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수수 권민우 DP에서 황장수급 악역 700대1로 대형기획사에 들어간 신인배우 오늘은 주종혁 편입니다. 주종혁의 연관 검색어를 보자면 네이버에서는 인스타, DP, 강아지 구글에서는 키, 덕후, SNS 유튜브에서는 DP, 우영우, 유미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배우라 과거 작품에 대한 검색이 많습니다. 가수 파란 출신 가수 겸 배우인 주종혁과 동명 2인입니다. 주종혁은 1991년 7월 27일생으로 현재 기준으로 나이는 만 30세입니다. 같은 나이에 연예인으로는 키, 아이린, 서현, 김고은, 조보아, 나나가 있습니다. 주종혁은 중학교 3학년 때 뉴질랜드 유학을 시작해 오클랜드 기술대학교에서 호텔 경영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유학파답게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는 QS 세계순위 기준으로 400위대로 한국의 중앙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학교 다니는 도중 입대 문제로 21살 때 한국으로 돌아온 참 한국인입니다. 혹시 홍보 영상 한번 찍어보실래요? 주종혁은 바텐더로 일하다가 손님이 찾아와서 홍보 영상을 찍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수락을 해서 처음에 연기의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딱 내 직업이다. 홍보 영상만 찍고도 재미를 느껴서 독립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9년 이병헌이 설립한 BH 엔터테인먼트에 무려 700대1의 경쟁률로 들어가게 됩니다. BH 엔터테인먼트의 연예인을 몇 명만 보자면 유지태, 이지아, 한가인, 한지민, 한효주, 박보영, 김고은 등으로 엄청난 배우들이 있는 대형 기획사입니다. 주종혁은 영화 쪽으로 많은 작품을 했지만 대부분 단편영화, 독립영화라 유명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인지도가 급격히 많아진 케이스인데 의외로 핫한 드라마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DP, 검은 태양, 유미의 세포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주종혁이 DP에도 나왔다고? 우영우를 통해 주종혁을 알게 된 팬이 많은데 사실 넷플릭스에서 난리났던 DP에서 황장수 오른팔 2호상 역으로 얼굴을 비쳤고 황장수 못지않은 사악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권민우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유미의 세포들에서 루이로 출연했는데 드라마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요즘 팬들이 많이 생겨서 주종혁을 보려고 다시 찾아보는 팬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하다보면 만나게 되는 개 때리고 싶은 인간형이라 사람들 화나게 만들기 좋은 캐릭터인 듯합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해서 가장 정상적인 인물이라고 찬사를 받던 민우 이미지가 이번 회차를 통해 와르르르. 주종혁을 가장 크게 알린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초반에는 드라마 전체적으로 악역이 없었다가 5회차부터 주종혁이 암 걸릴만한 빌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 하나로 시청자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시청자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악역이 되었었다가 또 괜찮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들이 몰입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권모술수의 뜻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당탕탕 우영우, 권모술수 권민우. 권모술수 권민우라는 별명이 드라마 우영우에서 생겼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권모술수 주종혁이라고 실제 본인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 요즘 우영우가 인기 있으니까 실제 권모술수를 제목에 넣은 편집자님 개웃겨. 이 권모술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스브스 런닝맨 유튜브에서도 제목에 슬쩍 권모술수를 넣는 것도 보였습니다. 배우한테 이런 별명이 붙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드라마나 다른 작품에서 많이 찾기 힘들었지만 우영우 드라마 이후 떡상했고 연기도 몰입도 있게 잘 해냈고 소속사도 탄탄하기에 이후 많은 작품이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데뷔 초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형수술은 안 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냥 보면 약간 귀여운 상이기도 한데 악역할 때는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악역에 잘 어울리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주종혁은 키가 183cm로 큰 편이고 비율이 좋아 수트핏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양세찬과 이말년을 닮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주종혁의 인스타 팔로워 수는 9만명이지만 급격하게 올랐고 급격하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 글만 올렸다 하면 대부분 권모술수 얘기라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오늘은 주종혁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